폐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해 전북 지역 돼지 사육 농가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파주 발병 농가와는 역학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앞으로 일주일이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김제 시내 도로변 주차장에 임시 소독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서 가축 질병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48시간 동안 돼지와 관련 종사자 등의 이동이 중지됐습니다. 전북 지역 돼지 사육 농가는 800여 가구로 132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11.9%, 사육 규모가 네 번째로 큰 만큼 긴장감도 높습니다. 백신을 나오기는 그래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방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 지역 모든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정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직 발병 농가와 전북 지역 농가와의 역학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잠복기가 최장 3주인 만큼 예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과 내부 방역이 필요하고, 우리 행정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한두 개소의 거점 소독시설들을.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을 고비로 보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농장과 지자체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